노태우 대통령은 전군의 경계 작전 태세 강화와 치안 비상 태세를 명령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최창윤 공보처 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문명적 침략 행위를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응징하기 위해 나선 다국적 군과 미국의 행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합니다. 이어 국민은 근검절약을 통해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페르샤만 사태 비상대책본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엔의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다국적군에 대한 군비 지원과 관련 전선 국가에 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다국적군의 의료 지원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산유국인 중동 지역은 우리 근로자들이 진출해서 피타물려 외화를 벌어들이고 경제 건설의 역군으로서 활동해온 곳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근로자와 교민들의 안전 여부에 깊은 관심을 보인 노태우 대통령은 현지 공관장과의 전화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 이제 잘 돌봐서 네. 아, 모두 안전하게 이렇게 대피할 거 대피하고 네. 아, 이렇게 해주길 바래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 모두 건전하기를 내가 빌어요. 특별 경계 강화에 임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국방부도 시찰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페르샤만 전쟁으로 한반도의 안보상의 위험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또한 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